다음에 is on the way home. 뭔 소리죠? 그렇죠. 다음이 있다. 집으로 가네. 가는 길에 A는 무슨 소리 내고 있죠? 에, Y는 D. 그렇죠. 다음이 is on the way home. 혹시 기억날까요? 그렇죠. 다음이 is on the way home. 계속해서 다음 문장. 다음 sees a can. 그렇죠. 뭔 소리죠? 오케이. 그래서 그 문장 녹음하는 것도 해서 보내줘. 그 스피킹 있지, 스피킹. 한결아, 스피킹. 오늘 한 것도 하고 다음 할 것도 해주고요. 오케이. 그래서 저 본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뭐다? 그렇죠. Tom sees a can. 자, 그러면 see가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이 제기가 보다야니까 무슨 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으면 하다시라 그래요. 그래서 영어는 우리말하고 다르게 누가 뭐뭐 한다라는 말을 꼭 붙여놔야 돼. Tom sees a can. 오케이, 계속해서 다 했고요. 자, 그다음. 그렇지. 오, 가방 이쁘다. Tom kicks the can, bang bang. CK는 CK는 크지 크. KI가 크하고 E 합쳐서 kick. S 붙였으니까 kicks. 그다음에 NG는 응 됐죠. BA가 브하고 에 됐고 뱅 됐죠. 오케이. 그래서 뭔 소리죠? 왜죠? 탐이 깡통을 찬다. 그다음 뻥뻥 뱅뱅 뻥뻥 찬단 말이죠. 네, 감사합니다. 예, 그렇죠. 그다음 계속해서 맞든 틀리든. 그렇지, 잘 읽었어. 선생님 귀에 얘는 window. 들어볼까요? The can hits the window. Clang, clang. 오케이, 뭐라는 것 같아? 그렇죠, 그럼 WI는 위에다 니은 붙이고, 그 다음에 디귿 나왔고요. 그 다음에 OW는 오, 그래서 다 합쳐서 window. 그니까, 오케이. 그래서 뜻은 히시 무슨 뜻이죠? 부딪히다란 뜻이야. 누가 그래서 누가 뭐뭐 한다가 또 있네. 누가 뭐 한대요? 그 깡통이 부딪힌다. 오케이. 누구랑 부딪힌대요? 윈도우도 몰라요. 기억 안 나요. 단어 시험 쳤어요. 단어 시험 안 치니까 모르죠. 그렇죠. 단어 시험 치고 오세요. 단어 공부하고 나서, 네 가지 공부하고 나서. 오케이.